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불안과 걱정 없이 매일매일 평화롭긴 어렵습니다. 삶은 안정보다는 불안정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많고 다양한데요.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로 특정 상황에서 발현되기도 하고 완벽주의나 비관주의와 같은 타고난 성격 때문에 유독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없더라도 과잉 자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누구도 불안에서 자유롭긴 힘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입니다. 지은이 하주원, 펴낸 곳은 빌리 버튼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불안의 모습, 여러 가지 복합적 불안의 원인들을 보여주고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질병으로 바라본 불안에 걸맞는 물리적인 처방을 알려줍니다. 15년간 정신과 의사로 지내온 저자는 내담자를 치료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늘 걱정과 긴장을 달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우리 인간에게 불안이란 그림자와 같아서 완전히 없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적당한 불안은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감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 저의 진료실에는 불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불안의 이유가 없다는 분도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다 원인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증상이 좋아지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과 의사 또는 내담자가 처음 불안의 원인이라고 믿었던 것과 다른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불안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요즘 심리학에 대한 책과 정보가 많다 보니 종종 듣는 답변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애착 문제, 성격장애, 자존감이 낮아서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수준 높은 대답을 들으면 저는 깜짝 놀라다가도 우리가 심리학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보의 양은 많은데 그중 진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많으나 해결책이 없는 결론을 얻습니다. 결국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는데 삶의 질이 더 높아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럽다면 인간은 왜 불안한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불안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논문 검색도 쉽고 환호 커뮤니티도 발달해서인지 환자분들 지식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매일 설명할 만큼 당연한데 정보가 거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당연히 인지 기능에도 안 좋죠. 주의력, 기억력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것도 긴장되는 상황이나 추궁당하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시간에 쫓기면 냉장고에 책을 넣기도 하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도 핸드폰 어디 놨지? 중얼거리며 찾기도 합니다. 매달 내원하시는 1000명 남짓한 환자분들의 사정을 대략 기억함에도 불안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심하면 평소의 뇌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걱정된다고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 중에는 진짜 치매가 아니고 우울감 때문에 가성치매 증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울증으로도 충분히 기억력이 떨어지며 때로는 치매보다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우울증을 잘 치료받으면 기억력이 예전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에 휩싸이면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교란 상태가 됩니다. 공부나 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쓸수 없습니다. 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면 컴퓨터는 버벅거리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권하면 하루 종일 멍해서 집중을 비롯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현재까지 나온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불안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풀린다, 바보가 된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만약 약의 용량이 높아서 그런 부작용을 겪는다면 당연히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암치료처럼 당장 생사를 결정짓는 치료라면 몰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약물치료는 더잘 살자고 하는 건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견뎌야 할까요? 적어도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약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체질에 따라 달라서 성인 용량에서는 하루 종일 졸린데 가루를 낸 소화 용량만 복용 시 불안이 잘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어도 체질에 따라 약물 용량이 서로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응하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감정은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에 전부 영향을 줍니다. 우울하고 불안하면 어르신들은 치매로 오해받고 청소년들은 성적부터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뇌의 다른 기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오히려 빨리 약물치료를 받고 빨리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에게 빠른 효과를 봐야 한다고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 항불안제만 많이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불안장애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관련이 깊기에 관련 물질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항우울제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의존성은 거의 없어 중독되지 않는 대신 항불안제보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긴장이 너무 없어도 집중이 어렵고 긴장이 과도한 상태에서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뇌의 30%만 써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불안을 치료받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원하는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수 있지는 않을까요? 인생을 좀더 효율적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약물이든 상담이든 뭐든 치료를 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늘 평화로운 삶, 초월적이거나 영성적인 목표 역시 훌륭합니다. 불안한 채로 사는 것보다는 불안을 초월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꾸준히 자기를 단련해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에 도달하는 삶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생각 바꾸기보다 행동을 먼저 바꿔보기. 불안을 이기고 좀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 자신감 있게 살고픈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태도와 생각을 바꾸기 위해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읽거나 긍정적인 글귀나 유튜브를 보며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잘될 때도 있지만 잘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잡아내고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동사고는 갑자기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매서운 바람을 붙잡아 다그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10번 생각하는 것보다 단한 번의 좋은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전통적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핵심 믿음과 부정적인 인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의 교정을 하고 부딪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오래된 인지적 왜곡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면 먼저 행동부터 바꿔보면 됩니다. 대안이 되는 합리적 사고를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부터 하는 행동치료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란 과연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변화, 완벽한 치유가 아니라 조그만 변화도 삶을 바꿉니다. 일시적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뿌리에서 다시 흰머리가 자랄 것이 뻔해도 사람들은 염색을 합니다. 모근에서 검은 머리가 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치를 염색하는 것이 젊어 보이는 효과가 없다면 왜 다들 염색을 할까요? 운동은 조금만 안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삶에 근본적 변화는 원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심한 심리적 외상을 입고 힘든 시기를 겪고 오랜 고통 끝에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그런 변화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해서 수박 같은 단단한 껍질이 없습니다. 수박이 아니라 수박바입니다. 그 대신 수박바는 겉핥기를 하다 보면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핥기라도 해야 합니다. 명상이 어려울 때는 유리컵 명상. 명상은 불안과 걱정을 다루기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현재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 챙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명상 또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요한 풍경 속에서 눈을 감고 꿋꿋이 앉아 복식 호흡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명상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 주변에 대한 자극을 줄여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각을 없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념무상은 판단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 완전히 그 상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조차 하나의 생각이니까요. 유리컵 명상을 할 때는 다른 명상과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좌우를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은 배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원래 사람은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배로 숨을 쉬라는 것은 배의 힘까지 이용해 심호흡을 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호흡의 중심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도 어렵다면 괜찮습니다. 딱한 가지, 깊게 내쉬는 것만 기억합니다. 깊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최대한 많이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깨를 내리고 목을 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긴장하면 어깨가 움츠러들잖아요. 좌우로는 최대한 등을 펴도 아무도 날 보지 않지만 목을 길게 보이도록 쭉 뽑는다는 마음으로 어깨를 상하로 내리는 거죠. 이제 앞에 놓인 유리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지 지나간 날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유리컵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해도 비난하고 더 잘하라고만 하는 부모님이 두렵나요? 학창시절 남들 앞에서는 잘해주고 둘만 있으면 폭언을 일삼던 친구가 무섭나요? 비 오는 날 나를 치고 갔던 오토바이가 무섭나요? 아니면 유리컵이 무섭나요? 지나간 기억이 아무리 끔찍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유리컵이 더 무섭습니다. 이제 유리컵을 만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질감의 유리컵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진 조각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리컵은 지나간 기억과 달리 지금 눈앞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습니다. 기억은 어떻습니까? 만약 유리컵에 뜨거운 물이라도 담겨 있는데 내가 실수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억은 어떻습니까? 유리컵을 들고 내 눈앞까지 들이밀었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에 놓아보세요. 그걸 세 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나는 유리컵에 맞아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유리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섭나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억은 유리컵보다도 못합니다. 유리컵을 만져보세요. 그 차가운 촉감이 느껴집니다. 유리컵을 두들겨보세요. 소리가 납니다. 유리컵을 들어보세요. 무게가 느껴집니다. 무섭죠? 무섭지 않나요? 유리컵은 지금 내 앞에 실존합니다. 지나간 기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습니다. 지나간 기억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렵지만 사실 지나간 기억은 유리컵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지나간 기억으로 인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리컵보다는 못한 존재니까 유리컵보다는 덜 무서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이 다시 나를 괴롭힐 수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지금 바라보는 그 유리컵 이하입니다. 걱정 전환하기. 첫 번째,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지겹게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경우 일단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후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누군가에게 터놓기를 권해드립니다. 결혼을 후회한다고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친구에게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을 택했을 경우 정말 행복했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그 대안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걱정거리를 하나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그 걱정은 지난 일이 아니라 순수하게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일부러 만들어 보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했듯이 걱정 많고 우울한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또는 다 내려놔, 생각하지 마와 같은 말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하면 나쁜 것을 덜 나쁜 것으로 일단 바꿔보는 것입니다. 일부러 걱정하고 후회를 할 때 발생하는 그 두근거림을 유발해보는 것은 몸의 착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은 적어도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차라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 다른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집착하던 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어르신들이 잘 아는 나라 걱정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될 가능성을 상상해 봅시다. 물론 이런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나 두뇌의 인지적 실험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던 최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원래 집착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먼 걱정을 해볼수록 좋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불안의 요소들을 생생히 느껴보면 집착했던 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불안한 자신을 자책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불안과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마주하고 중심을 잡으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